안녕하세요.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. 미스터 트로트에서 우승한 안성훈이 우승 특정곡을 공개하였다는 소식입니다. 지난 11일 방송된 TV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는 전국 기준 시청률 4.5%를 차지하며 많은 대중을 트로트 홀릭에 빠져들게 하였습니다.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미스터 트로트의 우승자 안성훈이 우승 특정곡 은인을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. 안성훈은 미스터 트롯은 탈락 후 재도전 끝에 미스터 트로트 우승의 영광을 안았으며 트랄랄라 브라더스를 통해 그간의 팬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곡 은인을 선보였습니다. 그의 감성적인 가창력과 함께 고음이 폭발할 때는 현장에서 박수갈채가 이어졌습니다. 또한 이날 뽕팀과 짝팀은 각각 유진표의 천년지기와 흐리진의 사랑아 가자를 선곡하여 무대를 꾸몄습니다. 각 팀의 다채로운 보이스와 호흡이 돋보인 무대였습니다. 이상으로 미스터 트로트 우승자 안성훈이 트랄랄라 브라더스에서 우승 특정곡을 최초로 공개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